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수십 차례 음식값을 떼먹은 20대가 붙잡혔습니다. 음식값을 계좌로 보내준다고 속이는 수법을 썼는데 이 불경기에 주문 한 건이 아쉬운 상인들의 심리를 노렸습니다. 정세영 기자입니다. 배달 음식점에 젊은 남성의 주문 전화가 걸려온 건 지난 4월 30일 주말 첫 주문이었습니다. 아 근데 지금 계좌 이체인데 괜찮으시겠어요? 세트메뉴 대 하나 하고요. 예, 오시면 전화 좀 주세요. 그런데 1시간 안에 보내주겠다던 음식값은 영업이 끝나도록 입금되지 않았고 여러 차례 항의 전화도 소용없었습니다.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. 주문을 하나에 사실은 목숨 걸고 사실은 좀 일정 용기 안 좋을 때는 거부를 한다? 계좌에 철학해서? 누가 의식을 합니까? 최근 넉 달 동안 같은 피해를 입은 배달 음식점은 확인된 것만 40곳. 떼인 음식값은 150여만 원에 달합니다. 원룸에서 점심 저녁으로 공짜 식사를 즐긴 것 21살 박모 씨. 대포폰으로 주문하는 수법을 썼습니다. 맨 처음에 돈 줄라 했어요. 맨 처음에는 자기 먹고 저도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돈도 없고 당연히 미쳤어. 거듭된 범행으로 업계에 소문이 퍼지자 잡히지 않기 위해 한 달에 한 번꼴로 이사를 다니기까지 했습니다. 블랙리스트에 오를 정도였지만 신고된 건 불과 8건. 피해 금액이 소액이어서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서 범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실제로 피해자분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사건 처리를 원치 않는 분들이 다수 계셨습니다. 경찰은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